이번에는 빅데이터 로드맵을 한번 돌려볼게요. 먼저 버스커버스커와 관련한 빅데이터 키워드입니다. 역시 뭐 감성과 관련한 단어들이 많아요. 가을, 청춘, 향수, 네, 콘서트, 아이유가 왜 올라왔나? 네, 뭐 슈퍼스타 K는 네네. 물론이고 어떻게 아, 보세요? 이거 딱, 여기 화면 계속 보이다시피, 여기 그 정리됐죠? 지금 감성이라든가 가을, 뭐 이런 것들 쭉쭉 나오잖아요. 사랑이란 게,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하면 노래 제목도 연결돼 있을 것이고요. 아마 그 제가 받은 느낌은 뭔가 버스커버스커 보시면 어쿠스틱한 느낌은 들잖아요. 80년대, 90년대. 사실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그 예전에 학생 때 보면 딱 노래를 듣고 나서 뭔가 산울림틱한, 산울림 같은 그런 아, 문제거든요. 산울림까지.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서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런 것들. 그래서 일상 대화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보는 게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버스커버스커에 대한 젊지만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기사에서 보면 버스커버스커 열풍이다, 올킬이다 이래서 좀 시끄러워 보이지만요. 표현은 그렇지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안 느껴요. 왜냐면 서태지는 돌풍이지만 김건모는 그냥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정현 씨가 사회적인 무대로 주목을 받아서 돌풍이 일으켰지만 이수영 씨의 노래는 그냥 듣는다는 거죠. 이수영 씨 막춤 그런 애도 뭐 이슈가 사실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막춤 추든 말든 난 그냥 노래만 듣는 거죠. 네. 그러니까 SNS에 자주 올라오는 글을 봤더니요. 주말에 카페에서 그냥 버스커 노래 틀어놓고 일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틀어놓고 일을 할수 있을 정도의 잔잔한 음악을 원했고 그런 음악이 막상 없었어요. 뭐 시끄럽죠. 가사도 몰아들어 듣겠죠. 기계음 많죠. 그런데 딱 버스커 음악이 담백하고 좋아서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그냥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음악 틀어놓잖아요. 컬투 라디오와 맞먹는 쌍벽을 이루는 게 바로 버스커 음악입니다. 지금 음악이 들리는데요. 나오네요. 오늘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감성에 젖는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딱 들으면 잠이 솔솔 올 것도 같고요. 장상가 되실 줄 알고 있어요. 시끄러운 돌풍은 아니지만 가요계 돌풍이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는데 지난 1집의 타이틀곡 벚꽃 엔딩이 340만 건 가까이 다운로드가 됐다라고 하는데 봄에는 봄과 어울리고 또 가을에는 또 가을과 어울리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사실 버스커버스커가 대한민국의 이제 벚꽃 축제와 그리고 여수의 주제곡을 만들어주는 가수로 유명해요. 여수밤바다. 맞아요. 네. 지난해 여수 엑스포 사실 볼거 없었다고 그러는데 막 밤에 가면 사람들이 나와서 이어폰 꽂고 괜히 바닷가를 거닐어요. 다 이 노래 듣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1집 앨범 봤더니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팔린 게 지난 8월까지 총 15만 3천 장의 앨범이 팔렸는데요. 이 중에서 17,000장은 심지어 오래 팔렸어요. 그만큼 꾸준하게 팔리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앨범 매출만 무려 2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주 그런 것지 듣다시피 어떤 모든 작품도 듣고 소설도 그렇지만 스테디셀러가 중요한데 바로 이 버스커버스커 1집이 그랬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사실 2집만 하더라도요. 일부 음악 전문적으로 하는 비평가들은 1집보다 못됐다는 평가를 하긴 하는데 사실 너무 그쪽으로만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일반 팬덤,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첫 주에만 앨범 자체가 3만 2천 장이 팔려가면서 1위를 했거든요. 사실 올해 그 버스커버스보다 더 많이 팔린 곳은 지드래곤밖에 없어요. 사실 음반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S24에서도 보니까요. 출시한 딱 당일 25일에만 2,800여 장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앞서 4월 23일 날 조용필 씨가 그 무려 19집 헬로를 냈을 때요. 하루 최대 판매량이 2천 장이었는데 이걸 훌쩍 넘어온 정도의 뭐 천장하니까 작아 보이지만 굉장한 수치예요, 이게. 이게 지금 나오는 음악이 벚꽃 엔딩으로 역시 감성을 자극했던 것인데요. 기록을 들여다보니까 버스커버스커 존재감이 확 와닿는데 1화로 임창정 씨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새로. 네. 근데 처음에 나오자마자 1위를 했대요. 오. 근데 그 다음날에 버스커버스커가 나와서 갑자기 10위로 밀려났대요. 1위부터 9위까지 버스커버스커가 다 싹쓸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임창정 씨의 존재가 확실히 보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성공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다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중문화를 워낙 전문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태까지 대중문화하면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이 뭐 시장을 장악했는데 이번에 바운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용필 씨 앨범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세대 30대, 40대, 50세도 공감할 수 있는 즉 다양성을 인정받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사회적 현상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좀 시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음반이었다 이렇게 봐야죠. 일종의 그 레트로 열풍, 이제 복고 열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응답하라 1997이라고 유명했던 TVN의 그 드라마가 있는데
이번에 후속작이 뭐가 나오냐면 오히려 3년 더 뒤로 갔어요. 응답하라 1994. 4, 네, 네. 점점 감성이 뒤로 가고 있고 요즘 노래가 너무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30대 이상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오히려 주류에게 먹힐 수 있는 과거의 감성을 들춰내는 게 일종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일종의 버스커버스커 1집 노래가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20, 30대가 74%가 구매자들이에요. 그걸 보면은 20, 30대 세대는 스터디셀러들을 만들 수 있는 주요 소비층인데 이분들한테조차도 레트로가 좀 먹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대중문화 평론 평가까지 이렇게 되면 이한경 대중문화 평론가의 자리까지 지금 넘보는 건가요? 사실 얘기 하나 하면 저도 끼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네. 저의 애가 개인 얘기 해두면 저의 애가 이제 고2인데 이 친구가 작년 1997 나왔을 때 그 당시 나왔던 음반 있잖아요. 전남인가 뭐 음반 있잖아요. 전남에. 그 CD를 구했어요. 네, 전남에 CD를 다시 구해서 네. 샀고 이번에도 버스커버스커 나오자마자 직접 음반을 샀죠. 네, 아까 네. 우리가 실수한 게 여수 앞바다가 아니고 여수 밤바다. 앞바다라니까요. 여수 앞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문화의 흐름과 함께 오늘 그 아주 아날로그와 관련한 아이템 소개를 네. 직접 해주신다고요. 네, 그 사실 오늘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 워낙 이제 그 과거의 열풍 들어다 보니까 LP 판 있지 않습니까? 약간 약간의 그 잡음도 하지만 CD랑 뭔가 다른 좀 원초적인 느낌 나는 건데 그거 요즘은 아예 LP 판을 전용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또 나왔고요. 그거를 쉽게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이게 USB를 꽂는 겁니다. PC에 꽂아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이제 국산에서 국내에서 만든 6만 원짜리고요. 잠시 전에 보여줬던 것이 소니에서 만든 건데 한 25-6만 하고요. 사실 이것만 정말 오리지널 또 만든 사람들은 거의 1,000불 넘는 그런 USB 턴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플레이어도 요즘 다시 네. 복고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죠. 이건 뭐예요? 네. 제가 이거 들고 나온 게 사실 버스커 노래가 좀 약간 과거 감성이잖아요. 네. 이거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는 것보다는 이거랑은 좀 안 어울리죠, 네, 느낌이. 좀 아날로그 라디오에서 나와야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딱 보시는 아날로그 라디오 같이 생겼죠? 네. 이걸로 들으면 왠지 더 네. 추억에 젖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날로그 라디오는 아니고요. 네. 이게 사실 USB를 꽂아서 듣는 스마트 라디오예요. 그런데 디자인은 아날로그의 그걸 살리면서 기능들은 최근 스마트한 걸 그대로 합친 요즘에 이런 것들이 좀 요런 게 이제 좀 있긴데요.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코스프레, 안테나 코스프레까지 있습니다. USB 꽂고. 네. 네. 그 가격도 아주 착한 3만원. 3만원대.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이라고?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생각나 이게 바로 창조경제, 뭐 제품, 대표적 제품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네, 이렇게 저희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버스커버스커는 인물보다는 노래라는 것이 제가 지난 겨울에 화성 휴게소인가요? 거기서 버스커버스커를 봤어요. 네. 휴게소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화장실에서 근데, 막지도 않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근데 그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럼 뭐 노래는 그렇게 말은 오히려 인기 많은데 정말 일반인들이랑 혹시 그 친구도 이해를 많아서 보고 연애했는데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엑소보다는 노래에 더 치중을 하는 건데 사실 엑소 아까 얘기하는데 사실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엑소라는 그룹 모르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잘 모르시네요. 아, 엑소를 왜 몰라요? 제가 엑소를 뭐 전문이죠. 사실 근데 하나 이럴 수 있겠다면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방송국에 하나 갔었는데 갑자기 여섯 명의 건실한 친구가 안녕하세요 하고 90도 절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엑소였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너무 가까이 보니까 사람이 하나는 모르잖아요. 네. 나중에 그 얘기를 그 애랑 저희 딸한테 얘기했다 욕 바가지로 먹었죠. 왜 못 봤냐고. 못 알아봐서 왜 사인 안 받았냐. 어떻게 기분을 못 알아봤냐고. 그러니까 그걸 못 하냐. 네. 자, 엑소와 관련한 로드맵을 이번에는 돌려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엑소는 뭐 잘 나가는 그룹인 만큼 70만장, 으르렁, SM, 중국, 카이, 사생팬, 그리고 써니텐 아마 광고 찍었나 봐요. 그룹에 대한 소개가 짧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엑소를 또 좀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 계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12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알고 많아요. 네, 화면 보면 6명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엑소 K가 6명이 있고요. 그 K는 코리아고 엑소 M이라고 있는데 그 M이 중국을 향한데 왜 M이냐면 중국말은 그 영어로 식으로 맨더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서 중문하는 맨더린. 엑소 만다린. 뭐 네. C가 아니라 엑소 M이라고 있고 그 여섯 명은 똑같은 노래. 으르렁도 네. 한국에서 발표하고 중국에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도 여기도 20만 명, 저기도 2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고요. 이것을 SM의 이수만 대표가 뭐 거의 10년 전부터 중국을 노래된다. 모든 것에 기획력이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다른 그런 그룹이다. 일단 기획부터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라는 거네요. 지금 현재 90만 장을 앨범 판매량 돌파했는데 가요계는 12년 만에 100만 장을 달성하는 앨범 탄생을 기다리며 설레고 있다고 합니다. 엑소의 성공 요인들은 참 많겠죠?
일단은 SM이 만들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소위 중심 회귀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엑소 팬들이 여성 팬들이잖아요. 근데 이 중심 회귀성이 뭐냐면 대세를 거슬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심리예요.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백을 모든 사람들 들고 다니지만 아, 난 지겨워 안 들을래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들어야 되는 나도 거죠. 나도 들어야 된다. 그렇죠. SM은 우리는 SM이 만드는 아이돌은 한국에서는 루이비통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SM이 만들었다면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죠. SM의 브랜드가. 그렇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윌리엄 왕자 결혼식 소개해드렸는데 네. 20억 명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봤고. 네. 그건 또 뭐냐면 로얄. 로얄이라는 요소가 또 중요합니다. 뭐냐. H.O.T, G.O.D,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그 다음은 엑소. 바로 이 적통을 잇는 핏줄. SM의 적통이라는 거는 이건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해야 되는 거죠. 얘기가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 지금 엑소 안 좋아하면 완전히 그 학교나 이런 사회에서 특히 여학생 사이에서 왕따 다니는 그렇죠. 뭐 그런 분위기까지 되는데 사실 이것까지 아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전문 그 팬들은 알겠지만 보통 분들 잘 모르는 건데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친구가 올해 처음 나와서 히트 친 게 아니에요. 으르렁이 아니에요. 이게 작년 봄에도 한번 나왔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갖고 여기가 SM이 또 어디입니까? 그래서 뭔가 또 전략을 또 구사한 거죠. 그래갖고 올해 4월에 미니 조금 음악이 나왔는데 음원은 발표하지 않고요. 지금 으르렁의 그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 춤부터 나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춤부터 유행하고 나서 음원을 발매해서 정말 대박이 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전략 선수를 여기서 구사한 거죠. 아, 재수한 가수였군요, 엑소도. 말이 재수죠. 이게 네. 사실 보면 그 연예인이 돼서 성공하기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대박이 네, 치긴 쉽지 않죠. 그 아이유 아시잖아요. 네. 아이유가 몇 년 전에 이제 좋은 날. 3다운 고음에서도 대박쳤다, 뭐 스타 됐다 얘기하지만 그 친구도 그 전에 2년 전에 앨범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완전 실패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아라는 앨범이거든. 아, 미아. 얼굴만 봐도 참 미아인데 슬프네. 이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중2짜리였을 거예요. 중2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도 그 CD를 들어봐서 알거든요. 근데 노래 자체가 중2인데 노래 주제는 발라드고 이별을 주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그 당시에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획으로 했는데 성공을 못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노래를 불렀으니 누가 그 감동을 받겠어요. 네. 오빠들의 귀엽고 상큼한 동생이었던 건데 그 전에 이별 노래 부르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얼마나 안 어울렸어요. 네. 사실 엑소도 보면은요. 등에다 울프라고 늑대를 써놓고 요즘 으르렁 으르렁 거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 이 컨셉이 요즘에 좀 먹히는 건 좀 이렇게 야수 같은 이미지가 먹힌다 해서 그런 이미지 리뉴얼도 좀 이번에 먹힌 것 같아요. 네. 그럼 디스패치에서 아이돌 순위를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제 디스패치가 굉장히 유명한 매체인데. 그렇죠. 파파라치아 같고 뭐 이런 네, 그렇죠. 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매체에서 발표한 순위를 봤더니요. 아우, 굉장히 좀 과학적이에요. 음반 판매량, 네. 유튜브에서 본 거, 그리고 음악방송 출연까지 합쳐서 모든 실적을 집계해서 순위를 매겼더니 남자 아이돌 중에서는 보이그룹 중에서 엑소가 단연 1위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2위 샤이니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차로. 네. 그러네요. 그야말로 뭐 독보적인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압도적인 기업을 꼽으라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엑소 노래나 춤이 보면요. 언뜻 보면 따라하기 쉬워 보여요.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근데 네. 많이 연습하셨어요. 지금 하시고 싶으셔서. 뭔가 하고 싶어서 봤어. 지금 안 맞아요. 간질간질 네. 하시는데. 뭐냐면 옛날에 이 네. 동작이 네 박자 딱 여였졌는데 네. 세 박자만 하고 이게 바뀌고 해서 헷갈려요. 이게 뭐냐면 따라할 때면 따라해봐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크리용빨 빠빠빠를 보시면 엄마도 파파도 따라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만 명이 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따라할 때면 따라해봐 이런 느낌이고 눈으로만 보세요. 근데 삼성전자가 보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삼성전자 제품 보면 갤럭시 기어 만들었죠. 갤럭시 휘는 스마트폰 만들었는데 뭐 디자인이 구려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니도 만들어 보든가. 그리고 휘는 스마트폰 이게 뭐가 필요해요. 그럼 너도 만들어 보든가. 난 1등이니까. 그리고 뭔가 재수 없고 싫지만 안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이게 바로 이제 좀 삼성전자가 비슷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게 아마 삼성전자 요즘하고 요즘은 하나의 시대적 화두 아닙니까? 그 결국 혁신이라는 것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요즘은 나서고 있지만 이제 돌아가신 그 스티브 잡스가 네. 뭐 그 정말 원조죠. 예전에 보면 마우스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맥킨토시가 나오면서 그리고 그 전에 정말 수많은 MP3 플레이어였지만 그리고 아이팟이 나오면서 모든 것을 평정해버리고
핸드폰은 여러 개도 나오고 그 블랙베리도 나왔지만 그걸 한 방에 날린 게 결국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을 새롭게 창조하고 아이패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정말 스티브 잡스가 그만큼 인기를 끄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 네. 바로 그것이 혁신의 어떤 아이폰이었죠. 네. 엑소가 스티브 잡스의 버금가는 존재인 건가요? 그러면? 근데 성공 요인 중에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SM이라는 그런 그룹의 소속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소녀시대를 비롯해서 얼마나 슈퍼주니어 뭐 등등 네. 이수만 씨가 거의 소속사 멤버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잖아요. 네,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스타 마케팅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대중화시켰고요. 또한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류를 처음에 뭐 앞장서서 나가려는 그런 것을 정말 기획적으로 했다는 건 분명히 이해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더 특히 이제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스타 한두 명이 문제가 돼서 그만두거나 아웃되더라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대기하는 사람도 많고 동방신기 대기하는 사람. 네. 네. 뭐 10년 기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방신기가 5명이었는데 문제가 돼갖고 3명이 나와서 지금 2명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뭐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마 이런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요즘 보면 그 SBS K-POP 스타에서 1회, 2회 처음에는 JYP 갔죠. 두 번째는 YG 갔고 요즘 보면 대부분이 YG를 선호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번에 3회는 보아가 빠졌잖아요. 그것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청소년들의 그 소원하는 팬들의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랑 별개로 뭐, 말씀드립니다. YG를 더 선호한다고 하지만 사실 SM의 성공 공식 계속해서 유효하고 저는 이게 여기에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뭐냐면 이번에도 뭐 두 그룹을 나눠서 아예 중국에 맞췄듯이 중국에 더 친화적이고요. 아시아에 마친 딱 정확한 타겟팅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베트남하고 중국에 진출하듯이 SM이 이렇게 베트남, 중국 이런 동남아에서 네. 완벽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예전에 고려시대 때 우리가 지배하고 있던 원나라를 따라하는 뭐 머리를 짝빵 미는 게 유행했던 몽고풍이 있었는데 요즘 아시아에선 소위 SM풍이 유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대중문화를 빼놓고서는 또 경제를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오늘 버스커버스커와 엑소의 두 그룹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딱 한 종목 주식시장으로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어집니다.